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시오. 언젠가 빠질 거품입니다. 어머머머, 이게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나한테 그러냐고. 실비아 크리스텔과 같이 작품을 받았어요. 나와 함께 트레이닝을 하지 않을래. 김준수님 직접? 오, 죄송해요. 처음에 응혁이 오빠를 마음에 든다고. 자, 과연! 자, 과연! 자, 누구 잡아! 제가 좀 낫죠. 딴 데 돌리지 마. 네, 이승기입니다. 오늘은 혼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많이 허전한데 이 옆자리가 우리 시청자분들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항상 비워놓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화요일 밤에 자, 심장! 오늘 강 심장을 빛내줄 대한민국 최고의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아, 일단 뭐 오프닝 몇 마디 했는데 벌써 한 해 녹화 뜬 것 같습니다. 한번만 보려고요.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예! 예! 아, 왜요? 왜요? 축하드립니다. 예. 제가 좀 할 일 진행하세요. 예, 예. 좀 잡아봐봐. 뭐 하시게요? 갑자기 왜 줄처를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심장으로 바꿔야죠. 주문하면 다음 주에 와요. 네. 자, 오늘은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진행하다 MC가 말이 막힌 게스트 분들이 말을 이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아, 걱정하지 마세요. 오디오 물려도 되니까. 오디오 물려도 방송 못 나가도 돼요. 오디오 물려도 많이 해주세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 조금 눌려있는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폼물 터지듯이 빵빵 터져야죠. 예. 일단 채널을 고정하셔야 되는 이유가 예. 이승기 씨의 단독 MC 기다리신 분들 많아요. 이승기 씨의 우여곡절 덜컹거리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완벽히 진행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 꼭 지켜봐 주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예. 딴 데 돌리지 마. 아니, 선배님 어떠세요? 항상 제가 두 분이서 같이 있다가 허전하지 않을까 예. 안쓰럽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오늘 나왔는데 내가 안 나와도 될 뻔했어요. 이야. 아니, 양백 씨는 사실 그 강심장에는 처음 출연이시죠? 소집해제를 하고 나서 첫 출연입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양백 씨 같은 경우에는 붐 씨를 롤모델로 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보니까 붐의 어떤 공백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아, 잘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왜요? 왜요?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아, 여기가 끝이다. 더 이상. 친구로서 볼 때 다 네. 나왔다. 제가 생각했던 분보다 좀 더 올라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과대평가다. 과대평가되니까. 과대평가되니까. 아, 그리고 어떤 그 부인 씨와 저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를 제가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면. 예. 아니, 저 양배추 씨한테 오프닝 네. 이렇게 많이 할애하실 거예요? 자, 양배추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네. 예. 예능의 대세죠. 게리 게리 강대. 너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도망가 빨리! 도망가 빨리! 런닝볼 원해? 네. 난 널 원해. 요새 뭐 앨범이면 앨범, 뭐 예능이면 예능, 뭐 전부 다 지금 뭐 대세십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거품입니다.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젠간 빠질 거품입니다. 아, 예. 아. 아니,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네. 저희가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잘하지 않으세요? 너무 잘하세요. 네. 우리 강심장 패널 중에서 하이오 커플을 맺는다면 나는 누구랑 하고 싶다. 누구야? 정주리로 하겠습니다. 아~ 정주리! 근데 요새 네. 정말 뒤태 분야로 예. 그래? 그거 뭐야? 아니, 오늘 의상도 좀 화려해요. 최시원 씨도 반한 뒤태입니다. 아,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저 사진 포세이돈의 까메오로 네. 나갔어요. 예.